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에 가사 부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인 마음이 성령의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대만 길선 목자 흥을 양해 모든 사람 길찾아 저리 화신하나 복생자를 보내사 늘 지부르는 이 옷이 이때라 이때라 주의 뜻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라라 이건 밥물도들이 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신 내 부자 죄인 구원하신 내 벌써 죽게 나와 그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힘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졸라라 구원 밥물고 돌이들 주의 귀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은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졸라라 구원 앞으로 눈이 흔들리 세월 빨리 그리고 세상 친구 같은데 너의 영혼을 바꿔놔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정선하게 놀라라 그건 앞으로 돌이 흔들리 이 세상의 모든 때에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돌을 잇도다 길을 잇고 해내게 너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다 앞에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를 믿으신 돌을 보고 이게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소 피로 불불불 떠셨고 십자가에 부어진 것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니 은혜와 그 심사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힘보다 주의 신 보내고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물리더니 바른 길로 접어버리고 요란한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해먹소 불같은 것 보지 못해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리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가 잘못한지 빈곳을 볼때에 구속한 내 노래 부르며 거룩한 들 담비 거기 거룩한 들이네 우리가 부었으니 낙과 반지만을 보았 하나님의 안타와 그의 영광 볼 때에 오른 대로 잊어버리며 거룩한 길 달리 흙이 거룩한
하늘에 구름으로 꺼져있으니 딱과 같이 거룩한 듯하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며 사랑을 내게 구름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듯하니 거기 거룩한 듯이 구름으로 터지니 딱과 같이 말고 말고 그룹한 길파리 거기 막한 질속 목소리 두려운 것 없네 누구로 노래 부르며 그룹한 길파리 거기 거룩한 길이 구름으로 터지니 딱과 같이 거룩한 길 가리 우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약분이야 주가 주신 연륭한 쓰고 거룩한 길 가리 거기 거룩한 길이 구름으로 터지니 딱과 같이 거룩한 길 가리 주를 방어한 자 올라가 올라가 복수의 가치니 모든 싸움이 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복수의 가치니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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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릇하리라 주를 항복한 자 그다 그다 보다지 않네 길을 잃는 애들 두루 찾아다니라 그다 그다 보다지 않네 주와 항복한 자 주와 주와 함께 들가다리다 주를 방공한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석불에 멸류관으로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주와 보호하자 주를 항복한 자 올라타 올라타 복수의 가치 은혜 안에 주의 영광 올라타 올라타 복수의 가치 주와 보호하는 자 주와 보호하는 자 늘 가는 자 한 가정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또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크고 작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휴지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많은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릇의 7가지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 가운데 더러운 것만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항상 오물덩어리만 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금괴가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 중에 보화라고 말하고 보물 중에 보물이라 말하는 금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그릇입니다. 괴짝입니다. 오늘 큰 통, 작은 통 할 것 없이 큰 그릇, 작은 그릇 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가지 이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이 그릇만 된다면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 시대 행운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었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는 이 보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 육신의 그릇은 너무나 깨지고 잘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인데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보배를 질그릇대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면 당신은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그릇대는 내 인생은 하나님 지금까지 잘 부서졌습니다. 잘 무너져버립니다. 자칫하면 너무나 연약해서 조금만 떨어뜨리면 완전히 다 부서져버리는 이런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늘 또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동서남북입니다. 내 삶 속에 한평생 살다가는 이 세상에 시시각각으로 물밀듯이 방향 감각 없이 어디서 무슨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예측 불허의 한참도 모르는 우리 삶 속에서 사방으로는 우기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다면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환경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란이 와도 나를 결코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실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 없는, 바로 우리가 믿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인생의 홍해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를 갈라내시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며 나사로같이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오늘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답답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답답함을 만나도 나는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잘 부서집니다. 나는 잘 무너져버립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나에게 잡초같이 살아오는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인생 앞에 짓밟 피고 또 짓밟 폈는데 그런데 그 인생 이제는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잡초 같은 인생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배 같은 주님이 내게 계신다면, 계속 강좌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거꾸로 떠님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거꾸로 떠님을 당합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너는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인생의 절망 앞에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마치 절벽 앞에 내가 낭떠러 잡혀 서 있는, 이제는 디디만 떨어져는 이런 인생의 절박한 이 순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은 다시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질거리 같은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실 말씀은, 너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를 모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오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만장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때 요단강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들이,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때 요단강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했습니다.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걸어갈 수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가두막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서 요단강을 밟으라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물밀듯이 내려오는 이 요단강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언약궤, 언약이란 말은 약속, 말씀입니다. 궤라는 말은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말씀을 담는 궤짝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나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 둘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언약궤 안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홍해밭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 앞에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밟으라. 길이 없는 곳에 믿음으로 밟았더니 길이 열려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본문 말씀 그대로 그릇은 우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 이 궤조 안에는 두 말씀밖에 없습니다.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육의 신비에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분명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했다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됐다면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의 구약시대같이 돌 위에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 기록한 시대가 아니요, 지금은 내 육의 신비에, 마음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릇이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 말씀을 담고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데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이 시대의 언약궤가 되어서 오늘 믿음으로 내 환경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노도와 같은 이런 환란 앞에 나는 말씀을 믿고 그 환란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사령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 목회자 입장에서 늘 기도하는 내용은 주여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계셔서 오늘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바로 요단강 앞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를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언약궤가 되십시오. 반드시 말씀 있는 곳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 시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한 죄의 종살이에서 환경의 노예가 풀어져 버립니다. 다 자유해집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유월절 양의 피를 담은 그릇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담았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망 권세가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가 내 몸의 그릇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속에 그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구속의 피입니다. 그분은 어떤 피입니까?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생명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몸속에 생명의 피가 되시는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권세가 지나가는 오늘 바로 이 유월절 연장 피가 발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에 청산되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3절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불 옮기는 그릇. 그릇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을 옮깁니다. 불을 옮기는 데마다 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불이 꺼진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며 자칭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불이 없어요. 무슨 불이 없습니까?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게 어둠으로 깔려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창백한 얼굴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첫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구해놓고 의심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무엇을 구했으면, 무엇을 구했으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끄지가는 부흥의 불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내가 사랑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개비 불 하나가 산간백두를 다 태웁니다. 여러분이 불씨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불씨가 된다면 사랑의 불씨가 된다면 온 교회는 전체가 사랑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냐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사랑의 불씨가 되면 됩니다. 은혜의 불씨가 되십시오. 믿음의 불씨가 되십시오. 소망의 불씨가 되세요. 반드시 그렇다면 여러분 가는 곳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면 바다를 이룹니다. 나 한 사람은 한 방울의 빗방울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래알 같은 존재라고 말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래알이 하늘의 모래알이 있기 때문에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알부터 출발됩니다. 하늘의 모래알이 모이고 모일 때에 여기에 시멘트 우리의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따라서 나부터 불씨가 되자. 여러분 불을 옮기는 그릇 되십시오. 전도의 불씨가 되십시오. 불평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화평을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이 민족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국가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 오늘 복음화가 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욥기서 21장 24절을 보면 젖을 가득하게 부은 그릇이 있습니다. 젖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그릇. 항상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 은혜가 가득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마다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마다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잔이 넘치게 하시며 소망의 잔이 넘치게 하셔서 강대국 가운데 둘러싸이는 대단히 지리적으로는 약소한 이 민족이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단언합니다.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이 민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민족은 항상 무엇을 해도 반드시 보세요. 사회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 나라에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경제인, 사회 많은 지도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기도하면 한자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 민족이라도 반드시 세계 초열강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가 전부 죄악으로 덮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전체를 심판해버립니다. 온천이가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은혜 생활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전부 은혜가 말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만이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이 사람 은혜의 사람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신장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어떤 머리가 좋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한마디도 성경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신앙생활의 생명이다. 오늘 사랑성 여러분 계속해서 마리아를 서셨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가 부잣집 여자도 아니고 뛰어난 미모였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문 가문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준 첫 마디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장 먼저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가 인정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바로 마리아 이 자리에 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몸을 통해서 오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금식기도, 수많은 작진기도, 지금도 오늘 밤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데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49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응답하리니.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은혜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에 젖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잡혀 사는 기도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얘기한다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가운데 구할 그때에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 바리니. 오늘 시간 은혜 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회복되면 기도하는 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시위의 띠에 대떨에 갇혀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시위의 떨에서 토굴이라고 했습니다. 토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며.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을 다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한국 사회가 혼란을 거듭하니까 절망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앞으로 장래길을 어떻게 봅니까? 비전을 가지고 보십시오. 긍정적인 눈으로 보세요. 소망의 눈으로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알지 못하는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 비밀한 일,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한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강조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요 응답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어떤 그릇이 있나요? 따라서요. 기름을 가득히 채운 그릇이 되자. 기름을 가득히 채운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보면 기름이 가득한 오늘 이 그릇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어떤 것입니까? 기름이 가득한 그릇은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몇 가지 은사가 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은사는 아홉 가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첫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고체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행함, 여섯 번째가 예언, 일곱 번째가 영풍별, 여덟 번째가 방언, 아홉 번째가 통역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은사가 와요. 여러분 성격이 내가 사람이 바꾸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십니까?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아홉 가지 열매가 옵니다. 이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속사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 아홉 가지, 열매 아홉 가지 없으면 열여덟 가지가 성령 한 분이 내게 임하시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잘못했고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날마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해놓고 또 주워 먹듯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놓고 또 그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나 약합니다. 육이 약해서 하나님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총칼 들고 싸움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이 사람은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같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미디안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이 미디안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칼 들고 나갔습니까? 창 들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가지고 이 빙하는 그릇입니다. 이 속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횃불은 불입니다. 불이 빈 항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에 항아리가 깨져버립니다. 왜 깨집니까? 그 속에 불이 있으니까. 빈 항아리지만 빈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불이 들어오니까 나팔 부는 순간 깨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내 육신이 내 교만이 깨지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이 지식으로만 믿는 이것이 하나님 깨지질 않습니다. 내 고집이 내 혈기가 도대체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지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속에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돌아서면 또 옛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언제 깨질까요? 당신 속에 불이 들어오면 당신 속에 불이 들어오면 내 빙 항아리가 항아리 같은 내 심령의 그릇에 불이 들어오면 이 항아리는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는데 성령 강담이다 항아리가 깨질 때에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불은 어디서 오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은 바람과 성령 불의 역사가 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 임했을 때 120명은 변화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불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연소 안진뱅이 된 자를 잡았을 때에 이 베드로 요한에게 임했던 불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그들이 임했을 때에 남연소 안진뱅이 된 자가 평생 난생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면 반드시 남유소 안전명이 된 자도 그 사람에게도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가 불이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부는 것은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 항아리가 깨지면 육의 항아리 깨질 때 나팔수가 됩니다.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복음의 나팔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나팔수예요. 내 입만 열면 예수 소리 잘합니다. 내 입만 열면 주의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화려했던 권력, 명예, 아니면 세상 지식 그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 떠날 때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유일하게 남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산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